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주,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하락을 하는 시장이었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일단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에요. 자, 환율이 1196원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실적 발표를 하고 하락을 했는데 이유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겠고요. SK바이오팜이 제가 일전에도 시가총액 20조가 커트라인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틀 전에 드렸는데 오늘 딱 20조 부근에서 맞고 빠지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자, 과연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서 지금 매도세가 우세하게 나타나면서 하락 마감이 이루어졌고, 자, 수급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자, 일단 지금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이루어졌고, 마찬가지로 이제 기관에 대한 매도가 이루어지면서, 연기금이 오늘 2,05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분간은 여기에서 상승을 붙이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지금 시장을 이끌어왔던 것은 연기금이었거든요. 근데 그 연기금이 지금 매도를 했다는 것은 지수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자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미국 증시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가 권역 2180포인트 부근이라고 했고, 제가 하단에 2077포인트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다 했는데,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밑에 거래량이 좀 터졌거든요. 당분간은 이런 박스권에 대한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에 매물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훨씬 더 좋아지는 부분, 우리가 코로나 전 사태로 넘어갔느냐, 그만큼 좋으냐를 또 따져 묻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기가 힘든 시장이에요, 지금. 확실하게 코로나 전보다 좋아졌습니다. 얘기하기가 힘들죠. 다만, 유동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방도 상당히 다져지는 구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여전히 시장은 개별주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지금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것은 기관이고,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을 좀더 눈여겨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키워드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대서특필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실적을 발표했다.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그러면 과연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어떻게 발표되는지 한번 같이 먼저 보시면요. 요번에 이제 52조를 발표를 했고요. 52조. 매출이. 그리고 거기에 영업이익은 8조 1000억입니다. 자, 8조를 다시 한번 더 달성했다. 이때까지 지금 2019년부터 시작을 8조가 잘 없었어요. 근데 8조를 달성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매출은 줄었습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것은 큰 파이를 봤을 때 삼성전자의 파이가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다는 거죠. 매출은 지금 보면 지금까지 발표했던 2018년 4분기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가장 낮은 매출을 기록했어요. 매출이 줄었다는 것은 판매량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판매량이 줄었다가 된 거죠. 판매량이 늘었다면 매출이 증가했겠죠. 근데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에 매출은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감소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2018년 4월달 이후에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영업이익이 높다는 것은 마진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마진이. 마진을 100원 남길 거를 200원 남길 수 있었다. 대신 물건은 적게 팔렸지만 돈은 좀더 챙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자,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좀 더 정상화되는, 가격이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바로 환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됩니다. 자, 환율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을 체크를 한번 해보실 텐데요. 자, 우리가 보십시오. 이 환율이 지금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환율이. 그래서 2019년과 2020년에 대한 환율을 비교를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의 평균적인 환율 밴드는 얼마죠? 이 가격대가 1070원 밴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2019년도로 넘어가면서 환율 밴드가, 환율이 2분기 환율 밴드는 얼마였어요? 여기에서 2분기, 그러니까 여기 요 자리죠. 환율이 1170원 밴드고요. 자, 올해 2분기 밴드는 1230원입니다. 그러면 이 1170원부터 1230원 약 환율이 70원 올랐어요. 자, 삼성전자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도 결국 내수에 대한 얘기보다는 수출에 대한 물량이 늘어날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럼 환율이 지금 70원이 올랐는데, 그러나 삼성전자에 대한 영업이익도 당연히 개선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환율이 워낙 약세 기조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베네핏이 상당히 돌아갔다는 거죠. 하지만 왜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하지? 자, 환율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됩니다. 환율 없이 과연 삼성전자 저만큼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었을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고. 그럼 환율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대신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좋은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죠. 우리가 매출액이 줄었잖아요. 매출액이 줄었던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잘 되는 업체들은 매출액이 늘면서 영업이 같이 늘어요. 하지만 매출이 줄었다는 것은 시장 자체가 작아졌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좋게 해석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런 외적인 분위기에서 영업이익이 늘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매도세가 일부 나타났고, 지수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기 때문에 매도세가 들어왔고, 그리고 거기에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선매수가 이미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미 주가는 반영됐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분위기에서 반영됐었기 때문에 오늘 매도세가 나타났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연기금이 매도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매도를 했습니다. 자, 연기금이 어제까지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그러면 당분간은 이 고가 권역, 바로 55,000원 자리가 또다시 한 번 더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밴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SK이닉스도 상당한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넘어간 SK바이오팜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SK바이오팜이 오늘 26만 9,500원을 찍고 난 다음에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왜 시가총액이 20조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부분 자체는 뭐 여기에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다 반영을 해서 종합적인 부분을 우리 판단했을 때 객관적인 지표가 드러날 수 있지만, 자,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기대감이라는 요소도 작용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투자 심리가 제공되면서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짚어가지고 우리가 아 이렇기 때문에 19조 5천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적인 지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26만 9,500원이 갔을 때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자, 주식수를 곱하면 되죠. 현재 주식수가 7,830만 주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도, 자, 그러면 이때 넘어갔을 때가 언제 얼마냐면 21조죠. 21조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17조입니다. 딱 21조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었고, 자, 그러면 20조에 대한 가격이 얼마냐? 1, 10, 100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나누기, 자, 앞서 했던 주식 발행수를 나누면 되죠. 자, 25만 5천원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20조 밴드예요. 그래서 딱 그 밴드를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는 빠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상대적으로 지금 셀트리온이라는 복제약을 바이오시밀러를 생산업체가 지금 41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 49조, 50조거든요. 자, SK가 얼마냐면 18조입니다. 모회사 SK가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18조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SK바이오팜이 16조 9천억인데, 자, 그러면 이 20조가 생각보다는 심리적인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신약 업체에 대한 프리미엄을 더욱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복합적인 요인을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뭐로 가든 도로 가든 맞기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대중적인 투자 심리 자체가 이 20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임직원들이 이 SK바이오팜이 상장되면서 잭팟이 터졌는데 20조 이상 넘어가 버리면 회사 그만두겠죠. 자, 뭐 농담이고요. 그 정도로 이런 20조는 심리적인 저항 구간을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전에 오늘 그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장중에 25만원에 30만원 선, 시가총 20조가 또다시 한번 더 커트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자 메시지도 보여드렸었는데, 그 정도로 그런 가격대가 지금 현재 저항 구간으로 조금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늦게나마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참아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좋은 주식은 나중에 사도 되거든요. 굳이 우리가 급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일도 일부 이익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판단하고,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익실현 물량이 좀 나왔고요. 주가라는 것은 항상 급등이 있으면 또다시 따라올 수 있는 것은 바로 급락이라는 거고, 수렴이 있으면 발산이 있거든요. 발산이 있으면 수렴이 있고, 급락이 있으면 급등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49,000원 대비해서 269,500원까지 약 500% 가까이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감은 반드시 저는 있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인 고점은 형성되지 않겠나, 형성됐을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여전히 이 백신과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우리가 건전한 조정을 조금 거치고 있는 단계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지금 현재 시장은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뭐 오늘 시장에서도 바로 옵션 만기일이 7월 9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포지션 변경을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지수가 올라간다거나 지수가 갑작스럽게 빠진다거나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상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하고요. 어느 정도에 대한 윤곽은 좀 드러났다라고 보고, 그 부분에서 판단한다면 옵션 만기 이후에 또다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포트가 한번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지금은 좀 더 실적적인 부분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도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 테슬라 관련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도 매기세가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주는 잊지 말고 다시 보자, 빠지면 다시 보자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 종목군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일단 테이펙스, 나노신소재, 솔리드인데요. 나노신소재도 일전에 한번 했던 기업인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나노신소재는 태양전지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신소재를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이 나노신소재가 개발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 다 일본산에 대해서 경쟁관계에 있는 부분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앞으로에 대한 주가 변화가 저는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저는 좀 더 나노신 소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테이펙스인데요. 테이펙스는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거 시키면 거기 짜장면 같은 거 랩이 씌워져 있죠. 그 랩을 생산하는 업체가 바로 테이펙스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하는 것이 바로 OCA 필름이라고 폴더블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삼성에 직접 납품하는 건 아니고요. 중국의 폴더블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고, 우리가 전반기 스마트폰 업황이 마이너스 20%였거든요. 상당히 저조했어요. 그러면 후반기에는 이 산업이라는 것이 이만큼 저조했기 때문에 후반기에 다시 한번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저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좀 더 이런 테이펙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2018년부터 LG화학과 삼성 SDI와 함께 개발하고 있던 거기에 대한 결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이제 솔리드인데요. 솔리드. 자, 솔리드 많이 보신 종목이죠. 자, 오늘의 상승은 의미를 둘 수 있는 상승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5G는 안중기, 자, 독립운동은 안중근이지만, 자, 안중근 의사님이 하셨지만 5G는 안중기가 합니다. 바로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5G는 LTE에 대비해서 가시거리가 짧아요. 이게 LTE라면 5G는 이렇게 됩니다. 더 짧게 됩니다. 고주파로 올라갈수록 가시거리 범위는 짧아집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5G하고 2.5G하고 두 가지를 썼을 때 2.5G는 화장실에서 터집니다. 하지만 5G는 안 터지는 화장실도 많아요. 집이 클수록 안 터져요. 벽에 막혀서 못 뚫고 갑니다. 그 정도로 가시거리 짧아지면 당연히 안테나와 중계기나 기지국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5G를 개설하는, 5G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과가 상당히 나타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빅2에 대한 5G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국은 이미 어느 정도 기술적인 차원 자체가 우리나라급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대신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5G는 우리나라가 좀 더 앞서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인프라가 좀 더 터질 수 있는 상황, 거기에 화웨이라는 기업에 대한 상당한 규제는 우리나라 5G 관련주들, 특히 안테나 중계 관련주들의 상당한 매기세로 쏠릴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런 5G 관련주는 실적은 조금 안 좋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안 좋은 상황을 봤을 때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기회로 한번 삼아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종목도 한번 같이 보셨고요. 자, 이 계좌도 제가 따로 동영상으로 인증을 올려놨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자, 이상로의 빨간 주식 문자 서비스와 라이브 방송 참여 할인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 한번 해보셔서 투자에 대한 습관을 바꾸시는, 자, 주식 투자 100일의 기적을 한번 늘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으로도 꾸준하게 공식적인 수익을 냈던 저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억의 사진들도 많은데요. 앞으로도 좋은 종목, 좋은 기업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와우는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그에 따른 할인 이벤트 한번 확인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참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도 즐겁게 주식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